안녕하세요. 발토 NJ의 제이 사장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 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토 사장님이랑 스타거브 사장님이 계속 이제 새로운 개체들 영상 업로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출연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타마타 거북이 제가 밥을 한번 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솔직히 조금 영상이 실패했죠. 왜냐면 이제 물고기를 제가 좀 여러가지 뭐 좀 제가 실수를 했는데, 첫 번째로 제가 물고기를 수를 너무 적게 준비를 했었어요. 한 5마리, 6마리 정도밖에 준비를 못해가지고, 마타마타 거북이가 물고기를 먹는 모습을 제가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실수한 거는, 그때는 이제 물고기 크기가 좀 컸죠. 그래서 마타마타 거북이, 몸통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물고기를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 마타마타 거북이가 제대로 먹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좀 아쉽다, 좀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으면, 더 자세히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수족관에 가서 물고기를 직접 사오고, 그 다음에 대량의 물고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사이즈도 적당하고 마리수도 한 20마리 정도 준비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한 20마리 정도 되고요. 뭐 금액으로 따지면 한 만원 정도 됩니다. 예, 만원이면 저희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사인데, 그거를 마타마타 거북이를 위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꼭 마타마타 거북이가 밥 잘 먹는 영상 제대로 보여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부푼 마음을 안고 기대를 걷고 한번 급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마타마타 거북이 지금 3마리가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한번 물고기를 급여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엄청 많죠? 노량진 아닙니다, 여기. 발토엔지입니다. 자. 자, 저 위에 보이는 마타마타 거북이 벌써 반응을 하네요. 자, 두리번 하면서 물고기 움직임을 감지하고, 요 밑에 녀석들도 관심을 보입니다. 자, 몇 마리나 과연 먹을 것인가? 이번 영상은 왠지 성공할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드네요. 자, 아직은 이제 물고기가 처음에 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마타마타 거북이가 먹이를 먹을 시간을 주질 않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적응이 되면은 물고기 움직임이 좀 이렇게 느려지면 이제 마타마타 거북이가 쉽게 물고기를 먹을 수 있겠죠. 자, 보이시나요? 관심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녀석을 먹을지 계속 두리번 하는데, 야, 하나 먹었습니다. 보셨나요? 네,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보여드렸네요. 마타마타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설명드렸었는데, 마타마타 거북이가 밥 먹는 건 이제 다른 거북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이제 물이랑 물고기랑 같이 한 번에 흡입을 하거든요. 얘는 이제 물어서, 뭐 깨물어서 이렇게 먹는다기보다는 이렇게 한 번에 흡입을, 물이랑 물고기랑 같이 흡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은 다시 뱉고 물고기만 삼키는 이런 사냥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좀 많이 특이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느려 보이지만, 먹이를 먹을 때 보면은 제대로 먹이 먹는 모습을 포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셨나요? 지금 왼쪽에 있는 녀석은 벌써 3마리나 먹었어요. 4마리 먹었나요? 너무 빨라서 먹었는지 아니면 그냥 입질만 한 건지 저도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고기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거 보니까 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줄었죠? 근데 줄은 게 먹은 것도 있지만 거북이도 밑에 이렇게 숨어 있네요. 다른 녀석들도 한번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도 지금 한 녀석이 엄청나게 영상을 위해서 열일 해주고 있습니다. 아우, 얘 밑에 녀석도 먹었죠. 아, 못 찍었네. 자, 벌써 많이 물고기가 없어졌어요. 근데 없어진 게 아니라 거북이 밑에 있죠. 자기를 먹을 포식자인지도 모르고
되게 멍청하게 숨어 있어요. 하지만 똑똑하죠. 밑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은 거북이가 먹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자, 다들 잘 보셨어요? 자, 마타마타 먹는 마타마타 거북이가 이렇게 물고기를 먹어요. 근데 조금 이제 사료보다는 조금 비용이 좀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료 같은 경우에는 몇천 원짜리 되게 다양하죠. 비싼 뭐 사료도 있긴 하지만 저렴한 사료도 많아가지고 뭐 저렴한 사료를 주게 되면은 뭐 먹이값이 별로 안 들긴 하는데요. 마타마타 거북이는 이제 꼭 물고기를 살아있는 물고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나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재밌죠. 또 많이 안 줘도 되세요. 그래서 마타마타 거북이를 좀 제대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키우시냐면 그냥 수조에다가 물고기를 그냥 친구처럼 풀어두세요. 실제로 친구는 아니죠. 근데 이제 뭐 관상용으로도 이렇게 세팅을 이쁘게 해놓으면 좋죠. 그러다가 이제 마타마타 거북이가 배고프면 물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또 평소에 보면 물고기랑 잘 지내는 것처럼도 보이고 이렇게 하시다가 물고기 수가 좀 줄어들면 그때는 다시 물고기를 새로운 물고기를 다시 추가해 주시는 이런 식으로 많이 키우세요. 그래서 마타마타 거북이는 좀 많이 커지긴 하는데 물고기 양이랑 이런 거 좀 급여량을 좀 조절하시면 그래도 그만 크지 않고 좀 재밌게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코모머스크나 뭐 다른 거북이들 사료 먹는 거북이들이랑은 다르게 좀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어가지고 뭐 좀 재밌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사이즈만 좀 작게 자란다면 저도 많이 키우고 싶은데 사이즈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세 마리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지금 밥 잘 먹는 마타마타 거북이들 발톤엔제이에 지금 딱 이제 세 마리 남았습니다. 지금 보셨죠? 다음에 오셔가지고 분양 받으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뭐 저희가 서비스로 물고기 한두 마리 정도는 챙겨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좀 많이 못생겼죠? 지금 발톤엔제이에서 분양 중인 마타마타 거북이는 오리노코입니다. 오리노코. 오리노코 강에서 서식하는 거북이고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타마타 거북이는 아마존 수계랑 오리노코 수계가 있는데 지금 발톤엔제이에는 오리노코 수계가 있고요. 오리노코 수계의 특징은 이렇게 배를 봤을 때 배가 이렇게 빨갑니다. 이렇게 좀 빨개요. 그러면 이제 아마존 수계랑 차이점은 뭐냐면 아마존 수계 같은 경우에는 요 배 부분이 까매요. 베이스가 까만데 거기에 이제 빨간색 무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리노코 수계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빨갛죠. 예, 그렇게 빨갛게 있고 까만색으로 이렇게 줄무늬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오리노코 수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발톤엔제이에 지금 이제 마타마타 딱 세 마리 남았고요. 또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있는데 뭐 아이들 오시고 뭐 아이들 데리고 오셔도 되고 뭐 친구랑 같이 손잡고 오셔도 되고요. 오셔가지고 말만 잘하시면은 뭐 크리스마스 이벤트가로 팍팍 할인해서 드릴 테니까요. 발톤엔제이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재밌는 새로운 동물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